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키스타 TV 함께하는 역키스타가 오늘 차바지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스포대회 하나요? 예. 스포대회 처음 알았습니다. 이디님, 보통 BJ의 경우 아프리카 TV 배풍선 수입이 큰가요? 유튜브 광고 수입이 큰가요? 이러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프리카 별풍선 수입을 따지는 BJ는 어떤 BJ냐면은 여자 캠방분들, 여자 캠방분들은 시청자가 저처럼 한 100명, 200명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별풍선을 1시간, 2시간 방송하는데 몇천 개씩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았고요. 어쨌든 저쨌든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으로 수익을 번다, 별풍선 쪽에 좀 수익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여자 캠방분들, 남자 캠방분들, 뭐 이런 분들이 별풍선 수익이 커요. 자,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큰 분들은 뭐냐면은 약간 게임 방송 같은 분들, 약간 콘텐츠 있고 게임 방송 있고 약간 동영상을 통해서 볼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유튜브 수익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수익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테란이네요. 아이, 미친놈아, 야야야. 적당히 하자. 뭐 하는 거냐, 지금. 자, SG 왜 이렇게 빨리 해줘, 근데? 무슨 드론 뽑기도 전에 와가지고, 새끼야. 침 맞아라. 침 새끼야. 컨트롤. 이거 대가 지금 이길 것 같은데요? 체력 얼마 남았는지? 지랄. 야, 일로 와, 새끼야. 나 죽었다. 미쳤네 이거. 일로와. 스트레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라바도 쉬고 돈도 600원이나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아직 안 끝났어. 진정해. 아직까지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이 지금 SCP 지금 뭐 새 걸로 올라오든 뭘로 올라오든 상관이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트리플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면 돼요. 사람이 이거 지금 오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요. 새끼, 넌 죽었다, 새끼. 자. 아, 진짜 약 올라! 미쳐버리겠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링을 뽑을 거예요. 링을 몇 개 뽑느냐, 10개 뽑아요. 지금 바로 안 갑니다. 바로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사냥을 준비하고 있거든. 갈 필요가 없어. 자, 옵적으로 보고 가면 돼.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개소리냐면은, 좋됐다. 자,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진다라는 건 무슨 개소리냐. 자, 저는 천천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살았죠? 쭈뿌쭈뿌. 자, 이 개득이죠? 이 사내마의 오버로드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이거 분명 오버로드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버로드 줘요. 자, 줍니다. 끝내. 자, 오버로드 줘. 네, 나 오버로드 여기 있다. 쭈뿌. 오버로드 여기 있어, 쭈빨. 자, 이거 잡고 싶지? 잡고 싶지, 이거? 오버로드 쭈뿌쭈뿌! 정신새끼! 유인나 작전이죠? 자, 가볍게 살려봐야 게임 끝내네요. 예. 자, 게임 끝났죠. 예, 오버로드는 뭐고, 슈발로마. 이게 이티다, 슈발로마. 어디서 SCP를 들어잡았다고 이기는 척하고 있어. 자, 완벽한 유인나 작전이죠.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병신여에도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선대방. 못 이깁니다, 선대방. 절대 못 이겨요. 지금 SCP로, 아무리 막아도 못 이깁니다, 선대방. 컨트롤 해주고요. 선대방이 마린 다 죽고요. 아, 게임 끝났죠. 짜잔! 후! 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예, 슈발로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자, 슈발로마.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예, 제재.